직원 사서 직원이 가서 여기 땅 주니까 여기 명당이니까 아파트 집사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홍문표 의원이 뉴스공장 나와서 뭐 자료 있으면 내놔봐라 그랬더니 내놓은 거예요. 예. 짜잔. 어떻게 해명할래 이 거짓말쟁이야. 아 근데 그만두면 안 되는데. 빼박인데. 버텨야지. 사퇴를 예. 어 그러면 안 되나? 힘내라 오세요. 예. 저는 곤두박질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겠는데요. 예. 권성동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대범한 남자는 그런 거 기억 못해 이랬는데 나 이거 너무 웃겼어. 아니 대범한 남자는 36억짜리를 기억을 하지 못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가족의 단위를 해체하는 발언인 거죠. 그렇죠. 옆에 내가 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남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21세기 개명천재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이지 않습니까? 네. 재산이죠. 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공직자가 되는 데 있어서 땅이 많이 있으면 남들이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명을 해야죠. 그렇죠. 해명을 하는데 저거 땅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해명하기가 좋아요. 예. 제 처와 처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갖고 계시던 땅인데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오빠 뭐 누이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땅이고요. 8분의 1.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뭐 제 처의 재산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제가 어쩔 수 있는 재산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거꾸로 하면 뭐냐면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그런 정도는 논리를 다 만들어 놓거든요. 이 그렇죠. 재산은 뭐고 이 재산은 뭐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대범한 남자가 모르면 국회의원을 왜 하냐고. 아니 그렇죠. 저기 정주영쯤 되면 36억짜리 땅을 모를 수 있지. 근데 이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36억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내곡동이 어떤 지역이에요? 요지 아닙니까? 요지. 변호사가 변호사를 해본 사람이 그것도 공직 재산 신고 여러 차례 했던 사람이 이걸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상한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압력을 넣어서 내가 진짜 원해서 이 땅을 푼 건 아니다. 그랜빌트에서 해제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주택국장이 알아서 정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먼저 이런 걸 보도를 합니다. 네. 어제 보도인데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SH죠. 그렇죠. 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제한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법에 아예 이렇게 있어. 시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보시면 그린벨트를 풀고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 예.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예. 그 당시 국토해양부였죠.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그냥 보고 있다 저 땅 풀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 제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 서울시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SH공사한테 있어요. 맞습니다. 예, 서울하우징. 예, 서울주택공사에 있고 그럼 서울주택공사가 저기다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생각을 하면 그럼 그 다음을 뭘 해야 되느냐.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국토부 허가를 받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인구가 들어가고 어떤 성격의 집이 들어가는지는 서울시장의 구상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서울시장이 아 여기는 신혼부부들과 예. 뭐 저소득층 아니면 여기는 교육특구 뭐 그럼 도로는 어떻게 할 건지 지하철은 어떻게 놓을 건지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SH공사에서 직원 사서 직원이 가서 여기 땅 주니까 여기 명당이니까 아파트 집사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이명박 서울시장이 노무현 정부의 국토해양부에 이 내곡동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때는 국민임대주택이었죠. 예. 이름이 달랐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지정을 요청을 했는데 국토환경부가 사전 영향성 평가를 해서 안 돼라고 했어요. 뭐 바람길도 문제가 되고 뭐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전반적으로 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2006년의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제 보도에 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은 그 땅을 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득 의원의 소유지가 거기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린벨트만 해제되고 임대주택으로는 묶지 않는 그런 신박한 신공을 쓰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좌절. 예, 좌절. 노무현 정부에서 좌절이 됐는데 2007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2008년에 본인이 원하는 정부가 구성이 됐죠.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후임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됐죠. 네. 이미 2006년부터 서울시장을 하고 있었고요. 네. 서울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구가 이제 그 당시엔 또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신청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청의 주체는 SH지만 예. SH는 일종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렇죠.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진다 저렇게 진다 뭐 몇 평을 한다 이런 서류를 짜는 사람이고 시장은 위에서 여기는 주택 지구 여기는 이렇게 지하철 놓고 이런 큰 그림을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안에 나오는 지방공사가 주택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면 해양 국토해양부 요청하려면 특별 관할 시장. 특별시장의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쳐야 된다라고 됐던 거죠. 거쳐야 한다는 얘기는 결제를 받으라는 예, 얘기죠. 결제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 거치라는 게 이거 한번 보세요. 띡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 거치라고 해서 거치라고 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게 국장 전결 건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느냐? 아니거든. 보금자리 주택 지정 제한서 서명란에 내곡 땅 땅이 오세훈의 해명을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 제한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예. 그 표지? 예. 한마디로 오세훈의 거짓말쟁이라는 걸 예. 확인해주는 증거자료가 나왔어요. 예. 오늘 홍문표 의원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뭐 자료 있으면 내놔봐라 그랬더니 내놓은 거예요. 예, 2009년 9월이죠. 신청했을 예. 당시입니다. 제목은 예. 서울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라고 돼 있고요. 예. 이걸 한 장을 들추면 누가 누구한테 제안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예, 짜잔. 요 문서 보시면요. 이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저 맨 위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일대라고 되어 용지가 있고.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안자는 SH공사 사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죠? 경유자가 있죠. 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있는 겁니다. 저렇게 예. 해서 경유를 해서 그 밑에 국토해양부 장관이라고 돼 있죠. 귀하. 예. SH공사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나가는 것이고 예. 저 서류는 주택국장이 뭐 이 내부적인 얘기까지 제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거치지 않고는 저런 서류가 통과될 수가 없고요. 없죠. 없다는 것이 저 서류 안에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저거는 지금 김원희 의원이 들고 있는 건 발송 문서라고 합니다. 네. 즉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보낼 때 발송하는 문서예요. 네. 그리고 저 공문에는 그리고 이제 다른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공문에는 그 국장이 사인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마 오세훈이 이 서류를 확보하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건데 예. 이거는 말 그대로 SH공사가 국토해양부로 서류를 보낼 때 쓰는 거고 맞아요. 이거 하기 전에 전 절차가 있습니다. 원 방침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렇죠. 방침서. 방침이라는 거는 이 주택국장이 방침을 받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서 이러지러해서 지구를 이렇게 짰습니다. 이러저러한 내용입니다.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보고 그래 이렇게 사기로 했구나 잘 됐네 하고 오세훈 시장이 결재를 합니다. 맞아요. 그걸 방침에 결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방침에 결재가 되고 나면 국장이 그 서류가 다 됐으니까 그것을 SH공사에 통보를 하고 그렇죠. 그럼 SH공사가 자기네 사장 경유 이 서울시장 받는 곳 국토해양부라고 해서 문서를 보낸 게 이건 겁니다. 그렇죠. 예, 보낸 게 이건 거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 경유자의 주택국장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오세훈 이름에 나오고 오세훈 이름을 거기다 쓰려면 오세훈이 결제를 해야만 하는 거죠.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결제를 안 했다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감사 대상이고 예. 예, 저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이게 36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오세훈 씨 35만 평이에요. 35만 평. 예, 오세훈 씨 처에게 보상해 준 것만 36억인 거예요. 예. 예. 저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시장이 모르게 국장이 정결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제가 상황 논리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법안도 보여드렸고 법안도 있죠. 지금 이제 문서도 나왔고 문서도 있죠. 예, 내용도 공개됐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아 근데 그만하면 안 되는데
빼박인데? 버텨야지. 사퇴를 예. 어 그러면 안 되나? 힘내라 오세요. 예. 어떻게 해명할래 이 거짓말쟁이야. 사퇴 얘기만 안 했어도 그냥 어떻게든 공방으로 몰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사퇴를 하셔야지 이제. 근데 자기가 사퇴를 할 때 내건 조건이 있어요. SH 공사 직원이든 뭐 하면서 직원을 딱 찍었는데 직원이 아닌 사람이 이걸 들고 왔기 때문에 양심 선언이 아니라 이건 정치 네. 공세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예. 예. 근데 지금 이 서류에 이 출연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때 그 복사본이 아니고요. 원본 들고 있는 원본이에요, 거예요. 원본이에요, 원본. 예. 이거 서울시 시의원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원본인 겁니다. 예. 이거 어디 도망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예. 어렵겠지만 오세훈 화이팅. 사퇴하셔야죠. 지금 이거는 자기 말대로 약속을 지키려면 사퇴해야 되고 아 나는 아니 후보 단일을 지금 바로 시켜주려고요? 아 그런 건가? 예, 예. 근데 원래 사퇴를 해야 오세훈 맞는 화이팅이야. 거고 그리고 사퇴를 안 하게 되는 순간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곤두박질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겠는데요? 예. 그 뒤에 사퇴까지.